오늘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월요일 아침을 먹을 것입니다. 아침은 감자, 계란, 파프리카,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렌치 얼그레이 티인데요.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냥 물을 싸올려다가 뭔가 물, 맹물 말고 그냥 차를 마시자 싶어가지고 다 먹었어요. 비가 진짜 많이 와요. 많이 오겠습니다, 여러분. 하반. 이제 집에 갑니다. 장 보고 갈 거예요. 제가 어제 너무 배고파서 먹방으로 나도님 먹방 보는데 치킨이랑 비빔면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치킨 윙 사가지고 윙 만들고 비빔면 해가지고 저녁으로 먹을 거예요. 아, 너무 맛있겠다. 저녁하기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간식. 여러분 저녁입니다. 맥주를 한 캔만 따겠습니다. 약간 뭔가 탄산감 있는 게 먹고 싶어가지고. 너무 맛있죠. 영상에서 나도님은 허니콤보랑 드시긴 했지만, 이거 두 개도 잘 어울리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제 다 먹고 씻고 정리도 하고 누웠습니다. 오늘 한번 일찍 자볼까 해요. 맨날 일찍 자본데. 근데 오늘은 진짜 일찍 누웠어요. 지금 8시거든요. 안녕, 다음날입니다. 어제 새벽에 추워서 깼어요. 제가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자기 긴팔 티랑 긴바지랑 양말까지 신고 다시 잤습니다. 무선 내리고 지금은 아침을 싸려고요. 아니 여러분, 에그 보일러로 지금 계속 계란 실패하네. 이거 터진 거 보세요. 여기 다 샜어. 그럼 뭘 잘못하고 있는 거야?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데? 구멍 뚫어서 삶으니까 자꾸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여기 브랜드 측에서 상온에 15분 정도 놔둔 계란은 구멍 안 뚫고 바로 삶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또 터졌어. 첫날은 엄청 잘 됐는데 무슨 일이죠? 여러분 이제 간 중입니다. 오늘 저녁엔 들깨 칼국수를 먹어야지. 아, 맛있겠다. 오늘도 도착. 자, 오늘도 똑같이 감자, 계란, 파프리카, 그릭 요거트. 오늘도 다 먹었다. 다 먹고 나니까 왠지 디카페인 아메리카노가 땡겨요. 아, 타올걸. 사 마시지 뭐. 자, 가서 커피도 사고 했습니다. 이따 봐요. 자, 끝났습니다. 아우, 뒷골이야. 만두 좀 먹으려고요. 이건 터질 게 없으니까 괜찮겠죠? 자, 오, 예쁘다.
맛있겠다. 아, 배고파. 뜨거. 좀 자고 일어났어요. 이제 들깨 칼국수를 해 먹겠습니다. 내가 하는 거는 자고 일어나서 밥 먹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 이제 멸치랑 다시다 물을 끓여주겠습니다. 오늘은 칼국수랑 순두부, 이거는 들깨가루, 버섯이랑 애호박. 애호박은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순두부는 밥만 써줄 거예요. 간은 국간장이랑 요리했죠? 이거는 간을 그냥 마천 조금씩 넣어서 많이 순두부 넣고 칼국수면 넣고 끓여줍니다. 저는 있으니까 들기름 조금만 넣을게요. 짜란! 여러분, 김치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죠? 운동 갑니다. 전 집에 왔습니다. 제가 요즘 약간 변비여가지고 이거 2 플러스 1 하는 거 이거 하나 먹었고 화장실 갔고 이것도 샀습니다. 이건 내일 먹을 건데 아니 그 GS의 구독자님이 말씀하신 빵 사러 갔는데 GS에 그게 없더라고요. 그냥 샀어요. 내일 먹어볼게요. 다 씻고 정리하고 왔고요. 여러분 저의 변비에 대해서 같이 고찰을 해봅시다. 요즘 조금 심하거든요. 세 가지의 요인이 있을 것 같고 세 가지 다 엄청 크리티컬한 이유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먹는 이 그 지노마스터 있죠? 유산균 이거를 다 먹어가지고 잠깐 쉬고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커피를 끊었어요. 커피를 안 마시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 오늘 좀 가식했고 생각해보니까 변비가 올 만한 상황이네요. 근데 이게 삶에 너무 질을 떨어뜨리니까 오늘은 좀 특효약을 쓰겠습니다. 티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제가 LA 갔을 때 그 LA 언니가 저에게 정말 탈탈 털어서 준 티인데요. 이거 한국에서도 파나? 이걸 먹으면 다음날 화장실을 100% 가요. 막 되게 시원하게 가는 건 아니에요. 막 힘겹게 가요. 좀 약간 설사하듯이. 그리고 배가 아파. 그리고 배가 아픈 게 화장실을 간다고 싹 이렇게 막 아! 깨끗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은은하게 우리우리하게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심할 때만 먹으려고 아껴뒀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먹어야 될 것 같아. 일단 마스크팩이 마르고 있으니까 이거부터 흡수시키고 일단 스킨케어를 하고 올게요. 자, 이제 10분이 지났습니다. 맛은 이게 진저 조용히 해줄래? 맛은 이게 진저피치 차여가지고 라리도 맛있는 향이 나나봐요. 근데 또 안 돼. 이제 곧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닌지 왜 이렇게 멀쩡하신 건지. 라리가 제가 학원 가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잠을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저녁에도 쌩쌩한 편입니다. 이제 거의 10시 다 됐거든요. 쌩쌩해요. 쌩쌩 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 저는 이제 잡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긴팔 긴바지 입고 잡니다. 굿모닝.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나 출발하기 전에 화장실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은 오디디고요. 저는 가겠습니다.
오늘은 화장실 가는 거랑 뭐 시간이 좀 촉박해서 아침을 안 샀어요. 그리고 약간 스타벅스 그 단호박 샌드위치 먹고 싶기도 하고, 오늘은 막 집에 와서도 요리하고 싶지 않아요. 전수 끝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오늘 원래 집에 가서 좀 편집도 하고 선집도 하고 좀 쉬려고 했는데, 일단 비가 다시 오고 있고, 그리고 아빠가 터미널에 데려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카페로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입니다. 제가 카페를 지키고 엄마가 아빠를 모셔다 드리기로 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오면서 피곤하다고 징징댔거든요. 바질 전이에요. 향이 엄청 세다. 근데 이건 아까 엄마가 바질 김치인데 엄마는 맛이 없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했거든요. 먹어볼게요. 너무 세, 너무 세. 바질은 페스토로 먹는 것으로. 민나 젖 먹다가 잠들었나 봐요. 너무 귀엽다. 애비, 넌 이따 먹으라고. 생강이 다 먹었어? 배가 볼록하네. 나이스. 여러분, 저 지금 샤워했고요. 지금 또 배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녹차를 마시고 있어요. 뭔가 녹차를 마시면은 좀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냥 맹물 마실 때보다는 속이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식도와 소화기관에 안정감을 주어 가스 배출에 도움을 준대요. 그리고 위장 활동을 촉진시키고 복부 불편감에 도움을 준대요. 음흠. 여러분, 저 이제 누웠습니다. 아니, 저 오늘 낮에 되게 조금 먹었는데 저녁에 너무 과식했고, 그리고 그게 좀 짰나 봐요. 지금 집에 와서 물을 한 진짜 2리터는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남산만 해. 이렇게 자고 싶지 않아서 침대에 누워서 좀 운동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완벽히 꺼진 건 아닌데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요. 아이고, 세상에. 굿모닝. 살짝 늦잠 잤어. 그래서 중간에 지하철로 갈아타고 갈 거예요, 오늘. 아마 오늘 OOTD고요. 갑니다.
이제 집에 갑니다. 우산 두 개. 저번에 놓고 간 거. 이 짓을 아직 한 달도 안 했다니 정말. 오 마이 갓. 집에 가서 그거 먹어야지. 얼마 전에 편의점에서 산 초코빵. 초코 슈크림. 고맙다. 당 충전을 하겠습니다. 되게 크네요. 연세 우유빵이 더 맛있다. 이게 너무 달아. 그리고 저 이번에 빈티지 샀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운동복을 저는 잘 사는데 먼저 이거 뭐 딱 봐도 편하겠지. 네, 잘 맞네요. 레깅스도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짧아서 입을 수 있으려나? 이것도 운동할 때 입을 반바지. 한 8,000원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이건 아디다스 반바지. 이거 학원 갈 때도 점점 편한 거를 입고 싶더라고요. 매일 가니까. 오늘 입은 치마 너무 허리가 쫄려가지고 좀 후회했거든요. 이것도 반바지. 색깔 예쁘다. 아니 운동복까지 왜 이렇게 많이 샀지? 이것도 레깅스. 이것도 아디다스 바지. 그리고 이번에는 박스티를 몇 개 샀는데요. 제가 최근에 티셔츠를 빈티지 쇼핑 갈 때 사긴 샀는데 다 이렇게 좀 핏되는 느낌의 박스티예요. 근데 저 사실 이런 핏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아예 박스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 요 정도는 돼야지.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얘는 진짜 크다. 얘도 하나 샀어. 얘 나 왜 샀지? 나 얘 안 넣은 것 같은데? 얘 뭔가 제가 잘못 클릭해서 넣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쁘지 않아. 그리고 세 번째.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회색 티. 마지막은 요 티입니다. 제가 이런 컬러를 좋아하거든요. 약간 청록색. 어우, 길이 딱 좋아. 니트 같네. 얘도 나쁘지 않은데 얘 진짜 이번 쇼핑 다 성공적. 자, 여러분 저녁입니다. 들깨 칼국수 다 먹었습니다. 현재 갔다 오겠습니다. 털이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털은 요즘에는 밥 먹고 이렇게 걷지 않으면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소화불량인 것 같아요. 정말 사우나에 온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더워. 지금 냐옹 어딨는지 못 찾아. 안녕, 얼른 갈게. 너 근데 정말 나무 잘 탄다. 고양이들 나무 진짜 잘 타요. 제가 방금 봤거든요. 가자 토르야. 거기 없어. 전혀 감도 못 잡는구나, 너는. 가자. 여러분, 이제 운동 다녀오겠습니다. 운동 끝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설거지 했고, 빨래도 널었고, 저도 씻었습니다. 집안일을 다 끝냈을 뿐인데, 10시입니다. 제가 이거 드디어 안 깨지게 하는 방법을 안 것 같아요. 어제 성공했거든요. 이게 뭔가 좀 구멍을 많이 내줘야 돼. 뾱이 아니라 빡 내줘야지 안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예, 오늘도 안 터졌다. 얘는 디카페인 커피.
학원 가면은 갑자기 커피가 땡길 때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의 OOTD고요. 학원 갑니다. 여러분, 도착! 밥을 먹겠습니다. 이 계란찜기 사용법을 알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맨날 계란 터져가지고 다 이렇게 흘러내려 있을 때마다 정말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집에 갑니다. 어우, 더워. 어머, 더워라. 가는 길에 햄버거 사가려고요. 너무 배고파. 너무. 저 이거 시켜봤어요. 새로 나왔더라고요. 진주 고추 크림 버거. 상하이 치킨 버거를 먹으려고 갔는데, 이게 새로 나왔는데 좀 맛있어 보여가지고. 좀 매콤한 게 땡기거든요, 지금. 집에 왔고요. 맥도날드 허겁지겁 다 먹었어요. 그 신제품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매콤하긴 한데 그냥 진짜 살짝 매콤하고 크림치즈 맛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근데 저는 크림치즈를 뭔가 이렇게 넣어서 만든 음식은 성공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느끼한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입맛에는 솔직히 조금 느끼했어요. 베르시에서 택배를 보내주셨거든요. 한번 오픈해볼게요. 뭐가 있어? 제가 흰색 모자 사고 싶었던 거 어떻게 아셨죠? 모양 예쁘잖아? 뭐야, 이것도 예쁘다. 집게. 예쁘다. 편하겠는데요? 이 안에도 뭔가 한가득이에요. 어머, 이 가방 안에 이렇게 지퍼도 달려있어. 되게 실용적인데요? 좋은데? 오, 이거는 스포츠 브라인가봐요. 어머, 이거는 바지인가봐요. 어, 이거 마음에 든다. 운동복인가봐요. 여기 뒤에 이렇게 파여있어요, 등. 어, 레깅스! 딱 내가 원하는 길이. 그리고 큼지막한 티셔츠도. 모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흰색 모자 진짜 사고 싶었거든, 여름이니까. 이게 진짜 시원하고 편하다. 이렇게 입진 않을 것 같아요. 저 이거 입을 때는 긴 티셔츠를 입겠죠. 이렇게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베리시 이 봉투 너무 좋아요. 이거 막 여행 갈 때 속옷 같은 거 챙겨가도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저 항상 다 모아놓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청소 다 하고 빨래 기다리고 있어요. 빨래도 하고 있거든요. 빨래했어요. 빈티지 산 거 다 빨았어요. 여러분, 전 좀 쉬고 왔습니다. 방금 엄마랑 통화했는데 오늘 오신 카페 손님 중에 고양이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왔대요. 그래서 지금도 막 노묘를 키우고 계시고 고양이를 너무너무 예뻐하시는 분인데 땡깡이 새끼 중에 제가 제일 예뻐하는 애가 얘거든요. 얘가 가장 그나마 사람한테 겁이 없어가지고 그 저랑 오뎅꼬치 갖고 놀았던 애예요. 근데 제가 걔를 되게 예뻐하는데 애기가 너무 예쁘다고 키우고 싶다고 하셔서 엄마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 고양이를. 아, 근데 약간 근데 뭔가 갑자기 가니가 조금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살짝 눈물이 났어요. 사실 걔한테는 엄청 잘된 거죠. 팔자 핀 건데 뭔가 카톡으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데려갔다고 갑자기 얘기하니까 조금. 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엊그제 아빠 모셔다 드려야 돼서 카페 간 날 그날 진짜 피곤해가지고 가기 싫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날 제가 걔를 처음 만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가기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이제 밥 먹을 거예요. 바지 브로콜리 넣은 크림 불닭 파스타. 뜨거워.
거의 11시간 잔 것 같아요. 알람도 없이 깼어요. 잠깐이 자고 있어요. 애기들 여기 있었는데 저 오니까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거 맛있어요. 되게 매운데 맛있어. 내 스타일이야. 제가 여러분 키위를 10kg를 샀거든요. 변비에 좋다 그래가지고 이게 카페로 온 줄 알았는데 제가 집으로 배송시켰더라고요. 진짜 커. 이게 도대체 몇 개월이야 키위가. 일단 두 개를 먹겠습니다. 쾌변 기원 기도합시다. 짠. 딱딱해서 되게 시줄하는데 맛있어요. 여러분 저 지금 자려고 누웠습니다. 내일 봐요. 헬로 여러분 다음날입니다. 오늘의 OOTD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제 키위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화장실 갔어요. 당근 케이크 없어요. 지금 케이크는 땅콩빵이랑 레몬빵 있어요. 네, 네 영수 좀 드릴까요? 갑자기 손님이 몰렸어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피곤해서 집에 와서 바로 자야지 하고 진짜 미친 듯이 모든 일을 끝냈단 말이에요. 씻고 정리하고 그거밖에 안 했네. 어쨌든 그랬는데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좀 충전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곧 잘 거예요. 내일은 수업 가는 날이니까.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